메이저리거 2년차를 맞은 우리 류현진 선수의 근황과 또 앞으로의 향후 일정 등을 기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맞네요. 치명으로 치명. 멋지게 양복을 또 차려입고 나와주셨는데요. 유니폼만 입은 모습을 주워 보다가 정말 색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너무 멋지시네요. 네, 저기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 생활은 2년 차니까 2년 차례가 돼서 많이 적응됐을 테고 또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차에 비해서 주로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분판하지 않는 날은 무엇을 하고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한국 와서 부모님들이랑 식사도 많이 했고 뭐 선배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주로 일주일 동안은 휴식 취했던 것 같고요. 일단 미국 2년째였는데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첫 해부터 스케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부분도 뭐 비슷했었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CBS의 윤종규입니다. 그 구종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고속 슬라이드를 던지다 보니까 팔 각도가 좀 달라져서 기존의 주무기였던 체인지업의 위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유현진 선수가 하면은 체인지업이 대명사였는데 이제 고속 슬라이더가 위력이 더해지면서 어떤 구종을 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일단 당연히 주먹이 체인지업을 잘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슬라이더는 뭐 예전에 던졌던 것처럼 던져도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반이라든지 올해 초반에 좀 체인지업이 작년보다는 많이 약해진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체인지업을 좀 더 신경 쓸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든지 뭐 해외 진출할 선수들은 정말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선배들한테 들었던 것처럼 빨리 팀 선수들이랑 빨리 얼마나 빨리 친해지느냐가 그 1년 동안 한 시즌을 편안하게 가느냐 힘들게 가느냐인 것 같은데 선수들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